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 우리 합독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어, 오늘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어, 한 주간 예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요. 성령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또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죠. 학생은 공부하고, 어른은 돈을 벌고. 근데 내 삶에서 얼마나 순간순간 영적인 확인이 들어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인누회를 누리시고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달할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어,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받으며 특별히 귀한 후대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히브리서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님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는 상황이 생긴 현장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믿다가 아 이게 그리스도였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왔는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로마 황제의 이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음 가운데 이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위로를 하고 또 권면하며 그리고 어 기독교로 정말 이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이히브리스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정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구약에 레이기가 있다면, 이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이기다. 이런. 예,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지금 어느 에 있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일평생 종교 생활에 어, 좀 젖어 계셨죠. 좀 심한 분들은 좀 찌들어 계시다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 하나 너무 감격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지금 30년은 넘게 복음 농 속에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유대교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땅건 누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면 히브리서는 믿음 좋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렇게 큰 감동이나 감격 없고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전달해 봤자 뭐 그저 그렇겠지 이런 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에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별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거 잘한다. 또 저기서 저게 좋다 하면 이렇게 눈길이 가고 아, 우리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불안하신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겉모습만 보겠죠. 교회 인테리어, 뭐 사람들 수준, 옷차림, 또 씀씀이, 시험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 중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환자 보고 시험 들면 안 되죠. 다 치유받고 태어난 온전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띄진 않지만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머리 써서 뭘 있어서 뭘더 채워야 되고 뭔가를 개발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완전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해방 신학, 세속 신학, 뭐 여성 신학 이렇게 뭔가를 꼬집어서 특화 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를 읽고 접목 시켜서 적용시키고 체험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로 끝난 것이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연약하고 허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치유 중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시험에 들었는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동시에 종들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하라.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밖에 것으로. 교회 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정말 이 사회에 기록되어 있던 아들과 딸이 원방에서 안겨오는 그 축제 같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말씀만이 이들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남은 인생의 비전, 목적, 방향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구약부터 계속 예언해온 말씀이다. 말셀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다. 이분은 창조주시다. 옛날에 선지자 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분이 아니냐. 좀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분은 2절에 만류의 후사이요.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의 형상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육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붙잡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증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떤 분이신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오늘 내가 일어난 일, 만남, 사건들, 또 내가 내일 일어날 일, 만남, 사건 두고, 하나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계속해서 더듬어 가는 것이죠. 1장 13절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까먹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탄은 24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거론되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죠. 들키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존재를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죠. 사단의 존재가 없으면 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좀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웬걸입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소나기에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평생을 달려왔는데 썩고산 그런 결과를 후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이 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스도가 하신 왕의 직분이죠. 15절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사탄과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우리를 놓아 주려 하시미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만 우리 종노릇 어쩌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했노라. 후대를 위해서 했노라. 교회를 위해서 했노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숨은 내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의 이목이 있었던 것이죠.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또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단 1초도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중에 최고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그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주셨는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죠? 자신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단과 애결 싸우냐? 나는 성격이 이런데, 나는 배운 게 이런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배경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러 오셨다 했으니까 붙잡아 달라고 강구하시는 거죠.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 십자가를 치셨어요.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아파서 난리를 치는데 온몸에 피를 다 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이 나오려면 심장을 찔려야 된답니다 그냥 피는 몸 찌르면 다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모두 완성하셨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원만때만 생각 다 하죠 예수 빼고 다 합니다 그리스도 빼고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당장 내일 이거 어떻게 대회를 치르지 여기 있는 의자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쪼개어 달라고 내네 보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려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 기한 렘넌트들 이제 공부하고 시험치고. 면접 보고 대학 가야 돼요. 내 대학을 하나님께 들어본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이용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다 돼 있어요. 1 3 절에는 우리가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돼 있어요. 빨리. 빨리 말씀 앞에 누가 옷 벗기기 전에 스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저도 지금 뭐양보 입고 이렇게 점잖은 척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모든 분도 지금 다옷 입고 있잖아요. 여기 다 벌거벗고 있으면 좀더 솔직해지겠죠. 정말 말씀 앞에 내 네, 네, 모든 것을 한번. 질문하고 드려보세요. 꼭꼭 숨기고 있어요. 기도하지만, 말씀 보고 묵상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탁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어요. 정말 자신을 속일 만큼. 평생을 그래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내가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리지도 못한 채, 이게 하나의 뜻이다라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정말 교묘하죠.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나중에 고백했는데 그마저도 아닌 거예요 결국 사단을 위해서 한 일이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니 결국은 내가 동기를 가지고 그래, 내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거야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나마 위로가 되죠 알고 보니까 나조차도 멸망길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탁 들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가 목욕시켜주고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그냥 엄마 보이면 웃으면서 달려가잖아요. 물이 막 뚝뚝 흐르든 말든 머리가 젖든 말든 엄마 옷이 버리든 말든 그냥 달려가서 안기죠 그게 뭐 기분 좋을 때만 갑니까?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엄마만 보면 달려가죠 오늘 나오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 만나는데 뭐 그렇게 허례의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 벗고 달려가도 되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브리스 5장 12절에서 14절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아는 자들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안 된다고 막 바닥에 들러어가지고막 징징대거나 떼쓰거나 막 소리치지 말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이 시대의 흐름도 보고, 현장의 필요도 찾고, 후대도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심심하면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제는 주 안에서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귀한 후대들도 복음 믿고 여유부리면 어, 안 됩니다. 잠더 줄이고 더 공부하셔야 돼요. 복음 가졌으니까. 직장인들도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유행 바라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일해야죠. 아니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나 자신을 연단하고 개발하시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버셔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금 때문에 하는 거죠. 보금 아니면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문인지 보금이 있어서 대충대충하고 보금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고 보금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단의 전략 같아요. 오히려 복음 없는 자들이 더 악착 같죠. 아니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부터 준비하죠.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이 자유와 방종을 혼돈한 채막 사는 거죠 예수와 믿는 사람이 보고 시험 들면 안 해야 됩니다 시험 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렸으니까 이런 소리 할게 아니죠 아니 예수님이 피로 갚주고 사셨는데 나 때문에 실족했다 네눈 뽑아라 네 목을 연자맷돌에매어서 바다에 빠뜨린 게더 낫다 팔 잘라라 다리 잘라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 간다. 그 손에 피값을 네 손에 찾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마귀가 타협을 했겠죠. 하나님 타협하기 싫어서 본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잊고 치욕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갈기갈기 찍혀서 죽으셨어요. 그 약속 지키려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대들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그런 로또 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삶을 사셔야 돼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올한해 지금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약속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 빌딩이란 건물을 상속받아야지 왜 황무지를 받습니까? 받아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장미꽃 같이 된다고 찬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과 행동, 만남, 생각들,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멋있고 세련되게. 그리스도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되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은 인격이자 품격이에요. 학교에서 그래 막 욕하고 막 비속어 쓰고 결국은 복음이 가려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이제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성숙한 교인이 되라.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비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닷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망의 닷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는 한 번은 죽는 인생이에요 내일 대회인데 오늘 집에 가시다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는 가는 거죠 그게 시안부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 24시가 매일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했어요 옆에 사랑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언제까지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언제까지, 우리 은혜로운 부모님이 언제까지 내 옆에 있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결단하시고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에 영원한 제사, 또, 단번에 제사. 이에 그리스께서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믿어라.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허상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앞으로 오천 종조, 어마무시한 저주와 흑암 세력, 무속, 주술, 여기 전문가들이 오겠죠. 우리는, 아이고, 저 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말도 없는, 뭐 글자도 없고, 아무 시스템도 없는, 바보 같은 종족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가깝게 무당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우리 옆집 아줌마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옆집 아줌마 무당에 찾아가지 아이고 한화교의 성도시죠. 제가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랩몬터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누구 누구야? 나 무슨 대학 가야 될까? 어디 가? 알았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영적 세계의 힘인데, 그리스도만 누리면 보장된 약속의 축복인데, 사실상 우리가 관심이 없던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이게 실상이라 믿지 않고, 증거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증인들을 다 뽑아냈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특히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못 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그림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그런데도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토벌로 켜고 칼로 찌르고 창에 찔리고 막 그걸 감내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왔다가 하고 역사적 증거 있고 이 말씀의 흐름 따라. 지금 2, 3, 7문 열리고 5천 전역 쪽돈대서 온다고 해도 오락가락 헷갈리고 있어요. 토보라 켠다 하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막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총으로 쏴주세요 하지. 토보라 어떻게 이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말씀 받고 있어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지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찜통도인데, 이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 광야와 산중과 암혈,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다 마치면 집에 돌아가시죠. 예수 믿어서집 뺏기고 지하철에서 자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에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을 좋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교회에 가시면 후대들 돌봐주시고, 목회자 돌봐주시고, 중직자 산업인 도와주시고, 현장 가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어요. 할수 있거든,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는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 우리 옆에 있는 이한분한 한 분은 사실은 사실은 가족보다 친척보다 가까운 존재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했다 하면 내 목을 내어놓고 서로 대신 십자가 져줘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떨죠. 안 그러면. 원네스 되지 못하고 <laughs> 기도 못하잖아요 옆 사람 놓고 기도 못해 주잖아요 사단이 두려할 이유가 없죠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러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교회 내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 난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이로 인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세계보금화에 달려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자입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를 물어뜨리는 불평불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도 있지만 이리도 있습니다 경계하고 두려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완전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해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이죠.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말고 성경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따라 흐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오직 예수입니다. 독단이나 고집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 안 하고 오직 예수다? 아닙니다. 난 설거지 모르겠고 오직 예수다? 틀렸습니다. 나는 일안해돈안 벌어 오직 예수할래? 그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우리를 살리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 시대와 후대를 책임질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오직 성령입니다. 앞으로 이 오직 성령 없이는 오천 종족 안에 있는 영적인 주술사나 마술사 안 되죠 게임이 원래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못 놀이니까 성령을 저 귀신 충만하고 사단 충만한 자들한테 잡아먹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이 오직 성령은 언제 충만하게 임하냐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우리가 왜 돈 벌고 공부하고 밥 먹고 살아갑니까? 이 오직 전도죠 이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기도의 힘으로 오직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하면 되지 왜또이전 세계에서 와서 이 난리냐 왜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은혜받냐 오직 성교입니다 세계보고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별로 지구상에 없었죠 교단을 초월해서, 종파를 초월해서,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제자입니다. 오직 제자입니다. 꼭 마음속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자 남기지 않으면, 후대 남기지 않으면, 지금 엄청나게 부흥한 전 세계의 교회들도. 제자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이것만 파고들겠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2,400여 명 내일 오거든요. 제자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사단도 굉장히 발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리더스를 놓고 기도해주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전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7월 25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결단했던 생명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서운하신 것들, 받은 미션들, 새로 점검하셔서 이번 여름 정말 오천 종족을 향해서 귀한 후대들을 파송시킬 수 있는 일에 증거가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며 흔들리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의 유혹과 또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며 후대들을 키워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사랑하는 모든 하나교의 백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